불주먹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써랑설레 잘 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맥주 먹으면서 유튜브 보다가 뭐 엘리트 보직이 꿀 빨았다 하는 거 보고서 화가 나서 썰풉니다. 아니 남 꿀 빨았다 그래서 화나는 거는 아 그치 화날만 하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저보다 꿀 빨았다면 화가 나는, 다시 말하면 단연코 전군 최고 꿀통을 제가 발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2010년도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2년 이상 대학생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면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었죠. 뭐 그렇다고 대단한 엘리트는 아닌 게 시험 자체가 전공자라면 틀릴 수 없는 문제와 간단한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대학생활 성실하게 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만한 평가. 다만 잘 안 알려져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육군 훈련소를 마치고 땡땡 사령부로 배치받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였어요. 그곳에는 직할부대답게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전군에서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무는 말 그대로 합참 및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시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평시에 사용하는 간단한 보고 프로그램까지 대중 없이 맡아서 개발하는 임무였죠. 힘없는 병사 짬 때리면 해야 하니 진급에 욕심 있는 전산통신병 과 장교들의 황금 고블린 같은 그런 존재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처음부터 중요한 개발은 아니었고 간단한 보고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 임무를 넓혀가고 있다가 연평도 북괴 도발 사건으로 인해 늦춰진 신병 위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할 때쯤 출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대통령실 이슈 덕분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용산 그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적 도발 시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이었죠. 전군에 몇 없는 보직이라 출장이 잦긴 했습니다만 출장지 중에 의장님과 장관님이 계신 곳 그곳은 꿀 속의 꿀. 꿀 속의 꿀이면 뭐야? 저거 아니야? 그저 여왕벌이 먹는 거 그 이름 뭐야? 로얄 젤리? 출장지였습니다. 출장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터플백 하나 메고 지하철 타고 가랍니다. 그만큼 출장이 막 흔한 보직이었죠. 그렇게 용산에 도착하고 모 중령님께 지시를 받아 적 도발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하고 말할 수 없는 어느 은밀한 곳에 가서 소프트웨어 서버 운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 운영하는 그곳은 역시나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곳. 항상 같은 온도와 습도가 항상 유지되어야 되는 항온 항습 구역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름에도 야상을 입고 출근해야 됐죠. 그곳에서 제 일과는 중령님께 출근 도장 찍고 추가 개발 사항이 있으면 개발 좀 하고 별일 없으면 항온 항습 지역에서 아주 쾌적하게 시간을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별일 없으면 그곳에서 대기하라는 명령. 실 사용할 때 혹시 모를 버그나 서버 다운에 대비하라고 말이죠. 물론 용산은 전군의 모든 작전을 통제하는 곳이라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 작전이 그렇게 많은 줄 그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저는 책이나 읽고 시간을 때우는 게 하루 일과였죠. 학연도 아니고 출장자 신분이었으니 경기 근무도 없고 불침번도 없고 심지어 점호도 대충 못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일하느라 야근했다고 구라치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꿀통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개발할 때는 정말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이후 운용은 정말 꿀통 중에 꿀통이었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나름 개발이 괜찮게 돼서 실사용한 날도 별일 없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대기하라가 제 임무였습니다. 대충 시간 때우다가 정오 받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남들 다 잘 때 짜파게티 한 그릇 끓여 먹고 자는 일과의 반복. 그때 군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대북전단 이슈가 있었을 때도 저는 계속 대기하며 있었죠. 그곳에는 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비스타, 포스타, 장관님, 장관님의 VIP까지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어서 영관급들한테는 경례조차 하지 않는 곳입니다. 소령이 쓰레기 비우고 준장이 설거지하는 곳. 위관급은 전혀 없고 소령도 귀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준장님을 뵙고 경례를 했는데 준장님 그곳에서 커피잔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병사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네. 어 그렇습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꿀똥을 빨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 다녀올 거라고 나온 출장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아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면 파견이어야 마땅하지만 전 출장 기간이 매달 연장되는 상황. 출장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총이 없어요. 군장도 없고요. 군복만 입었지 확실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아래 와서 가서 오바로크 치면 진급되는 그런 생활. 그렇게 M16 쏘는 법도 까먹을 때쯤 2등병이었던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야 인수인계하고 자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지하철 타고요. 돌아오니 제 총은 없고
한두 달 차 선임들만 남아있었습니다. 올 땐 의장님께서 주신 표창장과 두둑한 휴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처음 보는 후임들과 말년을 보내다가 행복하게 전역했네요. 혹시라도 저보다 꿀 빨았다는 분 계시면은 댓글 좀 주세요. 자홍을 겨뤄보게요 라고 불주먹님께서 마탱이가 한 썰 잘 봤습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기술 배워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꿀통이 아니라 저 설탕 공장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꿀은 채취라도 하는 인건비라도 들지, 이건 뭐 그냥 공장에서 계속 그냥 수수깡 그냥 말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가루에 대가리 박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이건 탈도 안 나, 파견도 아니었고 출장이래잖아. 출장이면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파견만 나오더라도 거의 권력 미쳤는데, 여러분들이 병사들이 무슨 권력을 갖고 있어 이러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권력입니다. 병사들은 아무것도 안 할수록 권력이 센 거예요. 병장 봐봐. 병장 뭐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파견자는 병장 머리 위에 두 단계 위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청소할 때 발가락도 안 가든. 진짜 미안해서 가끔 한번 비들어. 진짜 미안해서 한번 보루 잡고서 한번 자기 침상 한번 정도 닦고 자기가 먹은 과자 부스러기 한 번씩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미안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 파견자들은 쓰레기 봉투도 자기 따로 써. 왜? 그 쓰레기 봉지 그거 버리면 2등병이 청소하는데 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2등병 중에 또 착한 애들은 그런다? 아 누구누구 상배님, 그 파견자라도 그래도 저희 부대에 계속 계시면은 저희 부대원이니까 괜찮습니다 쓰레기 버립시오 이러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개같이 되는 거야. PX에서 올라와서 먹을 거 다 버리고 거기다가 욕 먹을 거 다 음식 다 버려가지고 행복을 올라와서 어디서 썩는 데가 나냐 이 미친놈. 나와서 보면은 거기서 들어있고 누가 있어? 파견자. 그러면은 행복아 야 먹을 거는 올라와서 먹지 말고 다 먹고서 소진하고 올라오란 말이야 알았어? 이러고서 그냥 가. 왜? 자기 담당 아니니까. 어차피 걔가 사고치고 지랄 발광을 떨어도 자기한테 인사고과에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 걔 관리 못했다고 나가리 되고 그러지 않아. 걔 그냥 집으로 보내면 돼. 파견자인데 이상해요 이러고. 그럼 거기서 까요. 그러니까 간부들도 안 건드려, 병사들도 안 건드려. 뭐 이거 그냥 경례만 잘하고 다니고 그냥 사람 좋다고 허허허하고 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그 위에 출장자면 출장자는 그냥 간부들도 아저씨로 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박이래. 구라같지. 저희 KT 직원 와가지고 그 인터넷 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집에 정수기 아줌마 아저씨 온 거랑 비슷한 거야. 그게 출장자야. 그 사람들 막 우리가 막 집에 있는 가족들처럼 대우하지 않잖아. 오 집에 온 친구처럼 대우하지 않잖아. 파견자는 집에 온 친구 정도 된단 말이야. 근데 출장자? 그 KT에 인터넷 따는 아저씨지 그냥. 근데 그걸 1년 넘게 빨았다고? 그리고 거기가 별들의 왕국이었다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북괴들이 눈을 뜨고 이분 어디 있는지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서버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이러면서.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얘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캐보고 팬다보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꿀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귀여운 엉덩이 내밀고 있는 호박발 같은 꿀쟁이 여러분들 너무 꿀 빨고서 자랑하지 맙시다. 유바.